뭐라고? 예, 너 내가 누군지는 알고 나는 소리니? 어, 손님 죄송합니다. 너 내가 누군지는 알고 나는 소리냐고? 혹시 그러는 손님은 제가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 네, 안녕하세요, 앙찡입니다. 제 채널에 있는 에버랜드 관련된 영상들의 댓글 중 앙찡님, 앙찡님, 에버랜드 진상설도 풀어주세요 라는 구독자분의 댓글이 있어서 생각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에버랜드에는 수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만큼 정말 좋고 착하신 분들도 많이 만났지만 그만큼 반대로 다양한 종류의 진상들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진상들을 만나봤지만 그 중에서 가장 최악이었던 진상을 만난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었지만 저는 에버랜드에서 F&B 즉 식음료 부서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식음료 부서 중에서도 스낵 부서에서 근무했었죠. 저는 아마존 익스프레스와 로스트밸리 쪽에 있는 스낵 부서에서 일했었죠. 어, 저 알아요. 아마존과 로스트밸리면은 동물원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동물들을 볼 수 있고 동물 관련 어트랙션이 있는 주토피아 지역이었죠. 에버랜드의 동물원장이다라는 키워드에서 암시할 수 있는 건 어린이 손님을 동반한 가족 단위의 손님이 많다는 것이죠. 각 부서마다 배치되어 있는 5개부터 6개의 매장을 각 매장마다 상황에 따라 인원이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편성되는 형식이었죠. 저는 우리 부서에서 가장 큰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아마존 익스프레스의 맞은편에 있는 아마존 스낵에서 일했었습니다. 그 진상부를 만났을 때가 아마 6월 아니면 7월이었을 겁니다. 나는 아마존 스낵이 저 포함해서 4명 캐스트가 편성되었었죠. 보통 4명이 편성되면 4명 중 2명은 1명은 포스 결제를 받고 1명은 음식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해서 보통 이 2명이 카운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2명은 보통 상대적으로 경력이 더 높거나 해당 매장에 오래 들어간 사람으로서 카운터 뒤에 있는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시간 분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를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보다 경력이 높은 누나 한 분과 같이 주방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앞에 카운터에서는 누나 A와 저랑 동갑이었던 친구 B가 같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상황 설명을 위해 주방에서 같이 근무했던 누나를 C라고 하겠습니다. 그날이라고 다를 거 없이 여느 때와 평소와 같이 흘러가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날씨도 지금과 같이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입장 객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가족 단위의 손님들도 많았었죠. 그럴 때와 같이 추러스와 핫도그와 닭꼬치를 굽던 저는 카운터 쪽에서 한 여성분의 언성 높은 소리가 들리는 걸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주방에서 얼굴을 내밀었는데 음식 제공을 하던 캐스트와 여성분이 가벼운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그 문제 핫도그였습니다. 당시 아마존 스낵에서 판매하던 메뉴 중 바게트빵에 소시지가 꽂혀있는 모양의 프렌치 핫도그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에 갈릭 소스가 들어가 있는 굉장히 맛있는 핫도그죠. 그런데 이 프렌치 핫도그가 컴플레인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왜요? 당시 판매했던 이 프렌치 핫도그를 포함한 모든 핫도그류는 대빵소에서 빵을 이미 구워서 조리된 것을 냉동시키고 그 냉동시킨 것을 에버랜드로 가져와서 한 번 더 해동시키고 구워서 제공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거친다면 빵이 익지 않기라 정말 힘들겠죠. 하지만 이 프렌치 핫도그를 냉동해서 해동시키는 과정에서 핫도그 자체 겉면에 생긴 얼음들이 녹으면서 수분으로 되어 빵으로 흡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 먹는 입장에서는 어, 이거 빵이 덜 익었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 복잡하고 수많은 과정들을 손님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 수 없기에 이런 상황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손님께서 원하신다면 교환을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분은 본인 남편분과 유모차 아기를 태우고 같이 왔었는데 아마 이 프렌치 핫도그를 아기에다 주려다 보니까 아기가 탈날 것을 우려하여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여성분은 컴플레인을 거셨고 앞에서 음식을 제공하던 캐스트 B는 해당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근데 내가 이거 먹어봤는데 빵이 안 익었다니까요? 안 익은 걸 팔면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아 손님 죄송합니다. 그게 빵이 안 익은 게 아니라요. 여차. 원하시면은 저희가 매니저님 불러서 교환을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주방에 있던 캐스트 C 누나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캐스트가 말씀드렸듯이 안 익은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원하시면은 매니저님 불러서 저 교환을 해드릴 테니까 뒤에 손님 기다리시니까 잠시만 옆쪽으로 나와주시겠어요? 그리고 캐스트 C 누나는 손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 매니저님께 전화를 드렸죠. 이렇게 손님은 먹다 남은 핫도그를 들고 계산을 마친 손님들이 빠져나가는 동선에서 대기하고 계셨죠. 이렇게 시간이 한 2분 정도 흘렀을 때입니다. 그래서 언제 바꿔주실 건데요? 손님 저희가 교체를 해드리는데요. 매니저님이 직접 우차에 교체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그건 그거고 저 여기 세워다 두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제가 동물원 원숭이에요? 제가 동물원 원숭이냐고요? 손님 일단 진정을 좀 하시고요. 본인만 기다리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뒤에 손님... 주방 너머로 여성분의 소리치는 소리가 넘어온 것 동시에 그렇게 성수기로 붐비고 시끄럽던 놀이동산이 3초 동안 조용해지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쎄해서 앞으로 나가봤는데 손님들은 전부 놀란 표정을 하고 있고 테스트 ABC는 그대로 굳어버렸고 땅에 먹다 남은 프렌치 핫도그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핫도그는 여기 있었고 손님은 저 멀리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핫도그가 바닥이나 벽에 튕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윽고 아무 말 없이 무표정한 표정으로 돌아오는 캐스트 C 누나의 눈썹엔 갈릭 소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점장님이 도착하셔서 캐스트 C 누나를 데리고 가서 눈썹에 묻은 갈릭 소스를 닦아주며 진정을 시켜줬고 이후 스낵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 남성 직원분까지 오셔서 당시 여성분에게 호통을 치셨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캐스트도 남의 집 귀한 딸내미인데 사람 얼굴에다가 대고 음식을 던지는 게 말이 되냐? 여성분은 나는 핫도그를 던진 게 아니다. 그냥 앞에 툭 났을 뿐이다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핫도그에 맞은 캐스트 C 누나는 조기 퇴근을 했고 그렇게 대타가 와서 같이 근무를 하다가 마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바쁘기는 오지게 바빴거든요. 사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진상 썰들이 있지만 요즘
가장 임팩트가 강했던 것 중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들께 풀어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에버랜드 진상설을 한번 이렇게 진득하게 풀어봤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이 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